한 주간의 커피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 주간 커피 뉴스입니다. 이번 주 주간 커피 뉴스에서는 한국의 커피 수입량 증가, 2.5단계 방역조치가 미친 영향, 출입명부 작성 의무와 월드커피 배틀 온라인 예선 일정, 이렇게 네 가지 소식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청의 수출입 무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7월 사이에 커피 수입량은 9만 톤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는 8만 5천 톤에서 약 5% 증가한 수치이며 해당 기간에 9만 톤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2018년을 제외하고 커피 수입량은 꾸준히 증가해왔는데요. 작년에는 처음으로 1년간 수입량이 15만 톤을 넘었는데 올해는 그 기록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라는 악재에도 커피의 소비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의 커피 수입량, 과연 15만 톤을 넘어서게 될까요? 수도권을 대상으로 2.5단계 방역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이 영향으로 여러 카페 브랜드의 매출이 크게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매장 내에서 커피를 마시는 경우가 많은 프랜차이즈 카페들은 그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프랜차이즈 카페들이 30%가량의 매출이 하락했다고 합니다. 대신 커피, 디저트의 배달 수요는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3단계 방역조치가 실행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앞서 설명한 방역조치에 의해서 카페나 음식점에 방문하는 분들은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 출입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신분증 확인도 해야 하는데요. 뉴스1에서 11곳의 개인 카페를 확인한 결과 신분증을 확인하는 사례는 한 곳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에 수기 출입명부 사용법에 대한 지침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실제로 운영 지침을 전달받지 못한 카페도 적지 않았다고 하네요. 코로나19의 기세가 여전한 가운데 효과적인 지침 전달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네요. 커피TV에서 주관하는 월드커피 배틀 참가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이후 월드커피 배틀은 온라인 예선을 거쳐 본선과 결선이 서울 카페쇼 현장에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월드 라떼아트 배틀과 월드 칵테일 배틀이 진행되는 월드커피 배틀의 온라인 예선은 9월 21일부터 시작되고 누구나 투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라떼아트와 칵테일을 보고 직접 본선 무대에 오를 선수를 투표할 수 있는 것인데요. 월드커피 배틀의 공식 웹사이트 와 소셜미디어에서 자세히 공지될 예정이라고 하니 놓쳐서는 안 되겠죠? 이번 주 주간 커피 뉴스는 어떠셨나요? 커피TV는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간 커피 뉴스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